라인업 구성 중에 가장 뭐 팬들이 바라는 또 그런 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오, 그런데 쿠드롱 선수가 짧게 초구를 놓쳤습니다. 네. 쿠드롱 선수도 강민구 선수와의 대결은 사실은 좀 원하지 않을 것 아, 같아요. 네. 항상 치열했던 경기들이 그렇죠.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또 이렇게 초구를 놓치는 네. 결과가 나오고 말았네요. 이번 세트를 가져가야만 다음 세트로 연결할 수 있는 블루원 리조트입니다. 옆돌리기. 강민구 선수. 아. 코너 쪽으로 좀 깊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짧은 쪽 각도. 그렇군요. 지금 같은 이제 옆돌리기 시도할 때는 짧게 빠지는 건 선수들이 생각을 잘안 해요. 그렇지만 막상 시도해 보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 지금 키스를 상당히 위험하게 뺐죠. 네. 이게 또 네.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쿠드롱의 연속 공타. 정확하게 아래쪽 포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조금은 넘어가고 말았죠. 앞돌리기 포쿠션. 강민구 선수가 먼저 득점 성공합니다. 두 선수 모두 1세트 복식에서 한번 맞대결을 펼쳤고요. 내려간 공, 네, 좋습니다. 연속 점수. 역회전이 이용이 되긴 했지만 정말 미세한 역회전 사용을 해주면서 지금 뭐 리버스라고 하기도 쉽지 않을 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공격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최근 강민구 선수 에버리지만 보더라도 얼만큼 이제 손의 감각이 좋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도 쿠드롱 선수를 상대로 하지만 키스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뭐 좋은 뭐 결과를 만들어낼지 네. 사실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도 조금은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키스가 또 네. 만들어졌었던 앞돌리기. 쿠드롱 선수의 옆으로 돌려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뱅크샷. 최대 각으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내공의 위치가 시스템상으로는 좀 짧은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회전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최대 각이 필요했어요. 코너를 돌려내는 각도 오히려 모자라고 말았습니다. 네. 강민구 옆돌리기로 득점 성공합니다. 강민구 선수 이제 득점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미세하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목적구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죠. 네. 뭐 앞선 더블 쿠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성공을 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시 더블. 방향 네, 좋죠?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정말 멋진 샷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아, 이거는 길게 놓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앞선 득점에서도 좀 길게 만들어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민구 선수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네.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겠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 조금 중반에 되면 또 짧게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바로 봤던 공. 쿠드렁 선수는 지금 컨트롤이 잘안 되고 있는 모습. 네. 자, 이번 세트로 경기를 끝내야 하는 쿠드롱 선수인데요.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좀 살펴봤고요. 뱅크샷. 야, 쓰리뱅크 지점을 계속해서 살펴봤던 강민구 선수인데. 이번에는 미세하게 짧았죠. 네. 네. 드롱? 네. 지금도 쿠드롱 선수의 속도가 네. 상당히 불안했어요. 아하. 평상시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쿠드롱 선수. 이 뒤돌려치기에서도 키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키스를 낸다는 것 자체가 좀, 네, 너무 쿠드롱 선수를 뭐 많은 경기를 보신 팬들이라면 상당히 이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잖아요. 네, 쿠드롱답지 않은 경기가 네. 나오고 있고요. 1세트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뭔가 이제 강민구 선수와의 이 대결이 사실 상당한 네. 부담감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아, 끌어냈는데요. 좋습니다. 강민구 득점 성공. 강민구 선수는 또 강한 선수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잘하는 경기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 마음이 좀더 편하지. 네. 뭔가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의 마음은 좀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옆 돌리기로 추가 득점. 대회전. 상당히 좋은 진행이죠? 네. 네. 정확합니다. 연속 3점. 쿠드롱 선수를 완벽하게 지금 제압하고 있는데요.
블런앤제슨은 꼭 2세트 따내야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가면서. 아하, 여기서 큐미스가. 승점 1점이라도 지금 바라봐야 되는데, 네. 중요한 순간에 또 큐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큐미스 이후의 큐를 좀 꼼꼼하게 손질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각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네. 하려다가 나온 실수죠. 이건 차이가 좀 있고요. 전혀 쿠드롱답지 않은 모습이 이런 모습은 이어지네요. 정말 근래 보기 힘든데요. 네. 쿠드롱 선수만큼 더블 쿠션을 또 잘, 그렇죠. 네, 치는 선수가 드문데, 네. 오늘은 뭐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리버스죠. 마지막 네. 정확하네요. 반면 강민구 선수는 오늘 리버스 더블 쿠션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민구 선수는 지금 집중이 잘돼 있어요. 초반에 조금 길어진 듯한 모습만 잘 컨트롤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조금씩 득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큰 흔들림이 없는 거죠. 자, 풋쿠션으로도 정확합니다. 네. 완벽한 포지션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은 사파타 선수가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옆돌리기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자, 앞돌리기 아니면 뱅크샷인데요. 네. 뱅크샷. 네, 원뱅크 원뱅크. 강민구 네. 성공합니다. 자신감이 있었군요. 뱅크샷으로 점수차를 많이 벌리게 됐습니다. 11대2. 어제 쿠드롱 선수가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또 역전패를 당했는데 네. 좀 충격이 있었을까요? 쿠드롱 선수가 좀 너무 편하게 경기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선 뭐 포스트시즌 진출은 했잖아요. 네. 옆돌리기. 자, 길어져야 하는데. 쿠션을 먼저 공략을 했던 네. 건가요? 네. 쿠드롱. 자,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포지션을 노리면서 공격을 했지만 다음 공 아주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좋은 두께로. 네, 대회전. 쿠드롱 선수, 자,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한번 기회를 맞이하면 또 쿠드롱에게는 7점 차, 그리 큰 점수 차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진행이 완벽한데요. 네. 대회전으로 또한점 네. 더 추가합니다. 일목적과에 이제 노란 공이 쿠션 쪽에 좀 상당히 많이 근접을 했는데,
이번 공 해결이 될지 한번 보시죠. 앞돌리기로. 자, 좋은데요? 네.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부드러운 공략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얇은 두께 공략을 해주면서도 내공의 각도가 정확해야 돼요. 네. 구드렁 선수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은 배치죠? 네. 네. 연속 5점. 계속 단타만 기록하다가 한번 기회를 맞이하니까 바로 5점을 만드네요. 구드롱 선수도 더 이상 이제 쉽게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네. 4점 차. 지금 배치. 비껴치기. 뒤돌리기로 그렇죠. 선택을 했는데요. 네. 짧아집니까? 오. 길게 놓쳤습니다. 5점 추가하면서 11대 7. 그래도 분위기를 한번 바꿨습니다. 가볍게 힘을 빼주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길어지는 각도 나왔던 장면. 네. 강민구 선수는 괜찮은 배치를 받았고요. 좋습니다. 네. 나머지 3점. 반대쪽에서 다시 살펴봤는데요. 네. 정말 빨간 공을 공략해서는 세워치기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가까이 있는 공, 지금 하얀 공을 비껴치기로 자, 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나요? 좁은 각을 아하하. 바라봤는데요. 이게 들어갑니다. 강민구 대단합니다. 지금 같은 공략은 회전을 사용하고 얇은 두께. 네. 자, 빨간 공 쪽으로 진행이 돼서 득점이 만들어졌지만, 네. 자, 득점이 되지 않으면 바로 보이죠? 저 하얀 공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네. 쿠드롱 선수에게 아주 어려운 배치를 주겠다. 아하. 네, 이런 공략을 했는데 너무나도 멋진 득점으로 네. 이어졌습니다. 다음 앞돌리기로. 오호, 아, 놓칩니다. 철저하게 강민구 선수가 네, 이번 세트를 꼭 이기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네. 있네요. 지금도 얇은 두께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살짝 길어지는 각도가 만들어졌죠. 네. 2점 추가하면서 13대 7. 자, 비껴치기. 키스 빠졌죠? 네. 쿠드롱 득점 네. 성공합니다. 아, 지금 이제 쿠드롱 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어려운 배치 풀어내면서. 자, 이 공이 짧아지면 안 되는데요. 네, 옆돌리기 내려가야 하는데 아. 그대로 짧게 빠집니다. 여기서 점수를 더 추가하지 못하고요. 기본 형태에서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 쿠드롱 선수인데, 오늘은 상당히 많은 차이 보여주네요. 네. 블루온 리조트 나머지 2점.
네, 키스 처리 여유 있고요. 네. 마지막 한 점. 강민구 선수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횡단 아, 자, 이 공이 네네 키스를 너무 시간 나머지 그렇죠 강민구 선수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옆 돌리기 거의 코너 끝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칫 잘못했으면 코너를 돌지 못하는 상황도 아, 나왔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마지막 한 점을 이렇게 남겨두고 내려옵니다 참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조금씩 보여지죠. 네. 바로 손앞에 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배치가 남아 있다 보니까 또 강민구 선수 생각이 많았어요. 자, 구드롱 선수 이 어려운 형태 풀어내나요? 자, 앞쪽으로 아. 구드롱 성공합니다. 보여줍니다, 쿠드롱 선수. 네, 후반에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의 시도를 했죠. 득점 확률이 상당히 적지만 득점이 되지 않을 시에 좋은 공을 주지 않겠다는 공략을 했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네, 5점 차. 이번에는 옆돌리기로. 자, 짧게 정확해요.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4점 차. 다시 한번 옆돌리기고요. 5 쿠션으로 좋습니다. 아, 4세트에 이어서 이번에도 팽팽한 승부인데요. 이마주 선수의 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자연스럽게 이제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아,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네. 아, 지금 고비가 한번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대회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손쉬운 이제 빗겨치기로 예민한 공략을 해주면서 득점을 네. 해줬는데 득점 이외의 단공 배치가 조금 어렵게 빗겨치기 각도는 있네요. 네. 아, 성공합니다. 연속 5점. 후반에 장타 두 번을 기록하면서. 지금 왼손이었어요. 네. 왼손 공략도 정확합니다. 한점 차. 아, 키스가 나더라도 대회전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우선 키스는 완벽하게 빼냈어요. 내려가는 방향 좋습니다. 네. 6점 연속 기록하면서 14대 14. 다시 한번 또 위기가 네. 왔습니다. 4세트를 다시 한번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이 어려운 공을 맞춰냈는데 마지막 득점 이후에 키스가 나면서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네, 자, 각도가 만들어졌는데요. 한 점을 만들어 낼까요? 쿠션을 아, 네. 찍어치기 시도를 했는데 제대로 찍어치기가 되지 그렇죠. 않았어요. 아, 쿠드롱 선수가 참 잘하는 공략.
휘어지는 각도가 모자랐습니다. 네. 한 점을 남겨두고 내려오게 됐고, 강민구. 지금 뱅크샷? 네. 자, 이렇게 아. 5세트도 한점 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4세트는 웰컴저축은행이 한점차 승리를 거뒀는데, 5세트 강민구 선수가 또 이렇게 한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경기를 6세트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 강민구 선수에게 마지막 또 이런 행운이 또 찾아오면서 넣어치기가 너무나 쉽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었어요. 네. 뱅크샷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고요. 세트 스코어 3대 2. 이 승부는 마지막 6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